연못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맑고 깨끗했던 연못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연못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금개구리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개구리들이 연못을 떠나자 개구리를 먹이로 삼는 살모사와 올빼미도 연못을 떠납니다. 뱀이 사라지니 매와 너구리도 연못을 찾지 않았죠. 결국 연못은 더럽고 냄새나는 시커먼 물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 연못을 찾지 않았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이 연못을 개구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연못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던 연못 주변의 땅은 완만하게 가꾸고 갈대, 창포, 물랭이 등 다양한 수변 완충 식물을 심었습니다. 또 연못 바닥의 수심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생 곤충과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연못은 예전처럼 맑아지기 시작했고 여러 생물들은 다시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개구리도 다시 연못으로 돌아왔죠. 이제 국립생태원은 연못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가꾸려고 합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요. 국립생태원.